자, 방금 만든 거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체인이 던져주시고. 자, 얘네들을 가변으로 바꿔야겠죠, 여러분. 가변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메이트로 이제 여기 x, yz랑 이 작업표면 요거랑 이거는 간격이 190이었죠. 확인. 요 값도 어차피 나중에 바꿀 겁니다, 여러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선은 편하게 이제 똑같이 통일한다고 150이라는 거고. 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나중에 190 이상 더 갈 수가 있죠. 요까지 이건 우선 하고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드릴게요. 얘가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냐면 어느 쪽으로 이건 끌게요, 여러분. 이거는 얘가 방향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넣을 거면 얘가 이쪽이 되겠군요. 메이트로 이제 여기에서 얘 원점에서 이 중심점이랑 이제 여기에서 조립뷰로 바꿔야겠죠. 모델링 뷰로. 패턴 1번 여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할게요. 얘 중심점이랑 작업점 2번이랑 메이트로 적용해 주시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메이트로 또 얘 이제 여기서 YZ랑 이 원점의 평면에서 XY랑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가셔가지고 맨 세 번째 걸로 이 위에면 찍어주시고 이 원점에서 똑같은 XZ 그 다음에 XY 예,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세울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패턴 선택해 주시고 이제 피처 선택 선택이 안 되네요. 피처는 누른 다음에 요거죠, 백사게.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 보이는 게 요까지 뿐이 안 보여도 확인 누르시면요 돼요. 이렇게 여기서 얘네들 이렇게 보여도 확인 누르면 다 돌아가져 있어요. 잘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이걸 우선 되는지 우선 확인만 해볼게요, 여러분. 확인만 해봅시다. 우선 얘 저장할게요, 여러분. 저장합시다. 자, 얘는 체인 3번으로 저장해 주세요. 3번 저장해 주시고 우선 되는 잘 되는지 봅시다. 5초 이거는 자 우선은 얘가 드라이브죠. 얘가 드라이브고 끝이 1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우선 봐야 되니까 끝으로 확인. 이게 반대, 이쪽이 맞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시는 게 보이죠? 얘는 근데 더 땡겨도 돼요, 솔직히. 이 325기 때문에 얘가 320만큼 더 땡겨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우선은 얘를 우리가 드라이브를 합시다. 자. 이걸 우리가 그때 체인 드라이브를 했나요? 이걸 우리가 그때 체인 드라이브를 이러면 했군요. 그럼 똑같이 해줄게요, 여러분. 자, 뭐 여기서 얘를 190 말고 뭐 1에서 300이 되고요. 우선은 돌려봐야 하니까 뭐 325를 해도 돼요. 얘는 325까지 밀어도 이게 모양이 안 틀어지겠네요. 이 평면 거리 값이 있으니까. 자, 해볼까요? 자, 325에서 끝이 1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이렇게 325까지 와도 이렇게 모양이 안 틀리죠. 여기서 더 주면 얘네들이 막 도라가고 틀려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막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말했지만 이게 워낙 세가 모터랑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제 영상 렌더링 그러면 이 정도로 안 느려요.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한다고 말했죠. 뭐랑 용량만 보기 힘드니까 보글거리죠. 이거보다 훨씬 더 가요. 더 가요. 렌더링 걸으면 알겠지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이제 어차피 구동을 만들 때 알겠지만, 요 간격은 웬만하면 이제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 왜냐면 얘를 325만큼 더 올렸다는 거는 나중에 영상을 렌더링 걸면 얘가 저 체인보다 두 배가 더 빨리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은 제가 다 똑같은 거리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 체인을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가 돌아갈 때 얘는 요만큼 우리가 이동이 되는 거 계속 이렇게 어차피 영상 편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 참 보이지만 요만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거의 150의 두 배 정도 값이죠. 한 1.8배 정도. 그럼 이 체인 도는 것보다 두 배가 더 빨리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좀 같은 속도로 되는데, 얘가 두 배 더 빨리 돌아버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얘는 돌아가는 그 값이 있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지금 어차피 190을 하시면 나중에 고칠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고칠 거니까 우선 190을 해놓을게요.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 값으로 해주신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얘는, 필요 없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작업한 거 끕시다. 아이고, 안 꺼지니? 뭐,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꺼줄게요. 여기 축만 있으면 되겠죠? 스케치 된 게 없어졌네. 아, 여기 있어야겠지? 이렇게. 여기 X축이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러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얘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조립해서 저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